죄송해요. 꼬꾸라져가지고 이게 좀 꺼져. 이게 잘못 눌렀어요. 아, 찾기 잠깐만요. 아, 카메라. 할게 너무 많아서 짜증이 좀 나네요. 좀 죄송합니다. 아, 이게 좀 피곤해서 그래. 입사 시간이라 조명도 끄고 가야 되고. 우리 나가서 먹는 거지. 아니, 잠깐 내가 핸드폰이라도 들어줄래? 들어줄게. 너 조명 켜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아니. 안 보이는데 얼굴이? 아니, 이거. 야, 그, 야, 방송 끄면 안 된다. 좋댄. 안 끄죠. 더워. 아니,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요? 예? 갑자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아, 족까지 생겼어요? 딱, 아니, 추워서 따뜻하게 입고 왔구나. 진짜 택시 기사님 같아. 이것만 켜줄게. 우리 어디서 먹지? 이거는 편의점 가는 거 아닌가? 편의점 라면 끓이는 거 같은데? 아, 라면 먹고 싶다. 아, 여러분 저 마이구, 저 살 많이 뺐어. 그만하세요. 마이구는 아닙니다. 네? 야, 처음부터. 자. 뭐 드시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편의점 가는 거 아니야? 편의점 난 달걀. 나 달걀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거 달걀이나 이런 거 먹자. 달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면 가서 사 와야 되니까. 여기 계시면 저희가 사 올게요. 예. 네. 여기 계시고. 살 존나 쪘네, 씨발. 야, 카드 있냐? 야, 남수아 카드 있어. 나 안 가져왔는데. 카드 있어, 카드. 마스크 하나만 내가 사올게. 라면이 국룰이라고? 근데 라면 안 먹. 야, 라면 안 먹을래? 라면? 라면 좋아요. 라면 진짜 라면 좋다. 오케이 라면. 그러면은 저기. 라면 좀 사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이제 이런 것도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조금 내려놓긴 했네. 그래. 아니요. 아니 형, 나 깜짝 놀란 게 저번에 그 야방을 가더만. 뭐 어떤 새벽에. 아, 그거는 파슬이 놔준 거죠. 마스크, 내 마스크 안 했어. 마스크 주지 않았어. 나 줄게. 아니 근데 그 저 숙제 방송 할 때는 그래도 채팅창 존나 잘 읽어주더만. 돈 벌어야 되니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죠. 예. 예. 많이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정말로. 예. 소통 오지게 잘합니다. 근데 진짜. 소통구 진짜 레전드입니다, 여러분들. 예. 마스크 어디다 놨어? 잠깐만. 여기요. 새 걸로. 여기. 좀 잘해 주니까. 저희는 또 이제 여러분들 저 이거 빨리 라면 사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뭔지 빨리 말을 해 주세요. 저희가 라면 먹을 상태랑 끓여 오는 거예요? 뭐 먹지? 끓여온 거 아니고 같이 끓여야 되고. 같이 끓여야 되는데 먹을 것만. 진짬뽕. 진짬뽕. 나는 그 육개장. 육개장. 남순이 형. 끓이는 라면 얘기했잖아. 끓이. 육개장이. 진짬뽕. 아니 근데 진짬뽕. 아니 근데 진짜 살을 존나 뺐네. 네? 저 많이 뺐죠. 제가 10kg 빼면 돌아오겠는데? 5kg 더 빼야 돼. 목표 몇인데? 아, 이게 머리를 좀 길러야 되네. 머리 길으니까 괜찮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 왜 그래요, 자꾸. 아니, 고속도로 만하면 돼. 고속도로만. 박자 있게 해, 새끼야. 이 어깨 올리는 것 때문에 차였잖아, 이 씨발 새끼. 그만 나 어깨 올려. 어깨 올리지 마. 그 뽁뽁뽁 가지고. 뽁뽁 가지고. 아, 형, 지갑 있나? 나? 받았어. 카드 받았어. 진짬뽕이랑 육개장. 육개장. 오케이. 아 근데 살을 존나 뺐네. 어제도 뭐 운동하고 있더만 전화하니까. 아니 빼야 돼. 형도 빼야 된다 이제. 그래 나 빼야 돼. 그래.
어디 그 샤워하는데 이 배가 너무 많이 안 그래도 쪽지 존나 왔더라. 배가 너무 많이 커피 뭐 칸타타 사주면 되나? 아니 그거 먹고 아이스티 어. 먹고 싶던 아이스티랑 계란 해가지고 선생님 혹시 이거 그 저희만 촬영하고 혹시 사는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 아 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보자. 아까 저 뭐야 진짬뽕에 진짬뽕에 진라면이 있는데 진라면 먹자. 그 다음에 육개장이 없는데? 육개장이 없네. 육개장이 없는데? 아 육개장이 없는데? 아 컵라면 알겠습니다. 혹시 육개장 있나요? 아 여기다. 어? 없어요 육개장? 레스비는 있나요? 네? 레스비는 있나요? 아 레스비도 없네. 아 내가 이런 데를 몰랐는데 끓여 먹어야 돼. 그러면은 나 대충 이거 한번 사자. 그래. 이거 한 개씩 사서 먹고 싶은 거 가져가면 돼. 그래. 하나씩 안성탄면이랑 사고 신라면 사면 되지. 우리 4명, 5명이지. 그래서 안성탄면 사자. 커피는 이걸로 사야지 내가 봤을 때.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겠지 뭐. 계란. 까먹는 계란. 까먹는 계란. 커피 이걸로. 카페라테도 좀 사고. 뒤에 레시피 있다고요? 레시피 없는데? 이건가? 레시피 없는데? 아 카스입니다 카스 여러분들 카스입니다 예. 예 그냥 아무나 살게요 빠르게 갈게요. 이건 되나? 여러분들 직원분이 없다 해서 없는 게 맞습니다. 예. 예. 핫바도 사라는데 핫바도? 네. 잠시만요. 핫바도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는 거 아이가? 예. 샀습니다. 사장님 이것도 두 개 추가했어. 이렇게 샀습니다, 여러분들. 우지게 샀어요. 내가 충분해 많이 샀어. 예. 샀습니다, 여러분들. 와, 내가 한강에서 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네. 존나 맛있긴 해, 진짜. 얼마지 이거? 김치랑 단무지 알겠습니다. 김치 단무지. 아 형 이거 정도 충분해. 아니 근데 사긴 사야 돼. 네네네 이것도 한번 여기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볶음 김치로.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들고. 내가 아 충분해. 고맙습니다. 잠깐만 여기 오케이 여기 있네 여기 아, 들어와야 돼. 나섰다. 야 잠깐만 밖에서 먹게? 잠깐만 어디서 먹노? 밖에서 끓여 먹어야지. 밖에는 춥지 않아? 여기 안에 있지 않나? 어? 예? 네? 이거 밖에, 안 되나? 근데 여기 먹는 데가 있는데 원래? 저 오른쪽에 있어. 일단 끓이고. 이거 카드 누구 거야? 카드 남순. 자, 이거 맞나? 맞다. 뜨거 존나 뜨거. 이거 맞아. 이걸로 안 맞나? 아니, 아닌데? 왔어, 여기? 아니, 끓이는 비계로 해야지. 아, 그래요?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맞아. 아, 이거 아니다. 아니야. 저 오른쪽에 있다니까. 여기 나와. 여기 있다. 아, 여기네. 여기 안에서 나와. 먹으면 되겠네. 근데 그거 문방이어야 돼. 여자들 진짜 많네. 한 명이 또 알아보네. 오, 철구다 이러네. 철순이 오지게 많네. 여자한테 인기가 많네. 아 여기 근데 잠깐만. 다음에 아직 돌아 너 먹을래? 저 육개장. 예? 잠깐만 이거 하고 저기로 가야겠다. 저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육개장이 없는데 육개장 만들어 와. 신나 말. 아니 육개장 어떻게 만들어 와? 이거 먹성 고소. 이거 안 바꿔줘? 저 뭐 먹던데? 남은 거. 와, 한강에서 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아니, 운동하는데 먹어도 돼? 아, 먹어도 돼.
야, 손이 너도 다이어트 하자. 어, 그래. 아니, 남순도 먹어, 그래. 어, 야, 남순도 먹어. 그릇은 어디 있어, 오빠? 뭐? 내 그릇. 그래, 여기 있네, 덮어. 아, 또 끓여주네, 남순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남순이 끓여주네. 야, 이거 안 와봤자요. 덕구님 뭐예요, 진짜? 아, 스타도 못 하고, 라면 못 끓이고, 벨트도 못 잠그고. 라면 바꿔주되는데 어? 루이비통이고. 저도 명품이에요. 어떤 거요? 저 이거 아래 위로 300. 아니 이거 내가 지금 사복 패션 이거 지금 맨날 입고 있잖아. 맨날 이거 입잖아. 그래. 왜 소리야. 이거 이 말 아니 이거 누가 사줬는데 이거? 이거 선물 받았죠. 누구한테? 예? 비지한테. 비지한테 비지 누가 해줬어? 아 여자한테 받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아 배트몽 존나 비싼 건데? 배트몽 그리고 소리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해봐. 소리 진짜. 이거 누군데나? 용기 좀 가까이 드시면 이신 안 돼요. 약간 떼셔갖고. 어떻게 해야 돼? 어. 그쪽 말고 이쪽 조리 시간 오른쪽 오케이. 이거 뭐고? 봤는데? 열판 2에 올려놓고 열판 2를 내보려. 바코드를 대라고 열어. 바코드. 아. 뭐야? 이게 5천? 안 되는데? 자, 이제들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못해서 지금. 예. 자, 저희가 매니저 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예. 나는 어, 여기 됐다 여기 됐다. 어, 여기. 어, 어 지금 된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어, 사용 횟수. 됐잖아. 아, 됐어 남순 안 됐어? 뭐 얘가 안 돼 하나가 안 되는데. 줘봐 줘봐 내 한 개. 이거 우리 거지. 안 샀다 우리 아빠가 좋아하던 건데. 아 안 샀다면 옛날에 그 국민 라면이었잖아. 그래 우리 아빠랑 이게 엄청 많이 먹었어. 야 철관봉 얘는 그거 뭐 시사회 같은 거 한다는데 영상 나왔다는데 제발 좀 그만하라 해. 아 씨발 적당해야지. 아 이거 몇 번 갔는데. 아 나 지금 내가 애들보다 한 번 더 했어. 왜냐면 나 개인 촬영까지 했거든. 아 진짜? 어 집에서. 아니 네가 좀 대표로 좀 말해요. 저는 말하고 있어요 개인 생방에서. 저도 이거 안 산단 면인데? 한 개 안 됐나 형 해줄까? 어, 이제 합니다, 이제 합니다. 신나면 이거 소스 뿌리라. 시사회요?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이 첫 타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첫 타에 나와서. 말에 나온다며. 말에 나온다던데. 10월 말에? 어, 10월 말에 나온대. 근데 우리가 이미 한 3, 4화 찍지 않았나? 어, 한 3번 찍었지. 3번. 해봐. 와... 근데 이게 말에 나오면 약간 월드컵이랑 겹칠 것 같아. 내가 끌어줄게. 아, 근데 재밌다 해서 한번 좀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대요, 예. 덕후 것도 철근이 또 끌어준다. 감사합니다. 할 줄 아나? 할 줄 몰라. 할 줄 몰라. 여기 원래 상마 맛이 불러야 돼. 할 줄 몰라. 어. 할 줄도 모르면서 해준다. 어? 아, 이게 잘 안 찍힌다니까 이게. 그 뒤에서 찍어야 돼. 뒤 더 뒤에서. 아 이거 너무 긴데. 빨리 가. 연장한다. 아니 이거 한 거 아니야 이미? 찍은 거 아니야? 안 찍었어. 이거 안 되는데? 어디 원숭이 둘이서 데이트하는. 아, 됐네 됐네. 야, 먹으면 되겠다. 아니, 먹고 하면 되겠다 이제. 어. 야, 아 라면 한강은 라면이지. 아니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외출 안 하잖아 솔직하게. 전나 하죠 많이. 한다고? 외출은 하지 방송 안 키프지. 언제? 언제나 많이 가지. 오. 와 이거 다리 봐봐 이거 뭐고. 다리 멋진. 와 기가 막히네. 감성이지 감성. 아 이번에 여행 가요 어떻게? 어 당신 이제 그 월드컵에 맞춰가지고. 저 3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 이날을. 예. 예. 아 근데 요새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더라고 아, 진짜로. 한강뷰 지리네. 어 지리긴 하네 진짜로. 추워. 좀 더 날 추워.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철그 철구 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얘가 그 알림 보내잖아. 어 알림 보내. 존나 오잖아 그래서. 알람을 그렇게 좀 켜놓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아~ 진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큰 컨텐츠에 들어가신 건지 나는 그게 존나 궁금해. 근데 핸드폰에 그거 알림 울리면 바로 들어가잖아. 아 알람을 해놓구나. 어. 그런 건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알림을 하도 많이 보내니까 제가 제목을 계속 바꿔요. 어떤 날은 레전드. 어. 오늘 정지 먹을 각으로 방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 금고 들어와. 금고 온다. 금고 온다. 어, 어. 항상 앞에 레전드 붙여놓습니다. 레전드. 먹을 걸리죠. 거의 다 됐네. 내 거 30초. 뭐야, 어디 앉아서? 중간 문자. 어디 앉아서 붙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저번처럼. 두 자리. 두 자리 안 나지.
예, 도, 예, 그 돗자리에랑 그 조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걸로 충분하고. 돗자리만. 너네 이거 첫끼야? 먹었어. 우리 그 역행주 가서 먹었어. 아, 셀리? 아, 셀리. 아니, 덕구님, 근데 이번에 철화대 그 갔을 때 사람들 실물 우진다 막 이런 얘기 좀 팬코에 많던데요? 네, 실물 우진다 막 이런 거. 아, 실물파야. 후기 막 그런 게 많던데요. 아니, 마스크 좀 벗으세요, 마스크 좀. 움직이네. 아, 실물파야. 네. 키 크지. 나는 실물 우진하고 와, 팔자주로 우진다. 저기도 팔자주로. 아, 저는 이제 늙어 가지고 완전 자연스럽게 생긴 거고요. 아니, 피부과 저 강아지 네. 좀 없애야겠다. 덕구야 이거. 덕구 씨네?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살짝 보이네 말하니까. 아니야. 저 나는 자연스럽게 늙은 모습. 이 와리 여드름이 많이 나. 너 팔자가 아주 빵빵이 돼. 어? 맞지 마. 스트레스. 여드름이 아니라 이쪽이 난 건 주사인데. 뭐야, 설마 아 이거 피부과 흉터다. 피부과 났다. 아, 왠데 또 써마제 했나? 또 써마제 좀. 아니 써마제를 좋아. 써마제 존나 좋아. 아니 좀 해야 돼. 아니 써마제가 뭐야? 2월 말에 처음 봤는데 드림치나. 아 너무 하지 이거 하면 안 돼. 넌 좀 해. 아 나는 안 하지. 남자. 다 됐다. 아 턱 보톡스. 아. 야 근데 우리 어디서 먹나? 저희 일단 저기 여기는 좀 그. 아니 아까 저기 앉은 데 있더만 잠시만. 거기서 먹자. 오케이. 거기로 가자 그럼. 이거 부산이 살아있어. 나도 하나 들어. 지금 됐어. 그냥 뽀글뽀글이로 먹어. 지금 굶는데. 어? 우리 집주인 해줘봐. 남순이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냥 먹어줘. 아 예. 나도 깨져. 일로 와. 하나 앞으로. 하나 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이 새끼 남자 여자 사진 찍으면 표정이 다르네. 아, 저는 여자만 이제. 카메라 있었다. 카메라 꺼져 있었다. 남자 오면 꺼져라 그래요. 아니 죄송한데. 여자만. 당신 사우디 여자 합방 언제?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녀린이 저를 피하고 있어. 아 제가 자주 카톡을 보내니까 좀 부담스럽나 봐요. 아니 옛날에 방제 나도 해외 간다 그랬는데 억울했어? 억울하다. 진짜 갈라 그랬는데 걔가 이틀 전에 취소를 했어. 아 레전드 나올 뻔했는데. 아. 존나 재밌긴 했겠네. 그러니까 사우디 갔었으면 재밌었어. 왜냐면 사우디 또 갑부들 많으니까 거기서 막 텐션 올라가면서 또. 아 이게 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 아쉽네요. 레전드가 나올 뻔했는데. 이거 발 앞에서 묶자. 아, 발 앞에서 묶자. 저 약간 좀 저 보이는 데 저 있네. 그러면은 저 조명 있는데. 오케이. 저기 있다. 젓가락 챙겼습니다. 젓가락. 아, 이런 가서 뒤지지. 젓가락 챙겼습니다. 젓가락 좀 챙겼고. 여. 여기서 뭐 되나? 여기서 그냥 앉아서 먹으면 될 때요. 이거. 여기도 좋은데 여기 차라리. 테이블도 있네 저. 그래 여기서 하자. 앉아서 뭐 되고. 근데 여기는 조명. 아 조명 여기 있구나. 오케이. 여기서 하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서 할게요. 여기 핫바 되었냐고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젓가락 있냐? 젓가락? 젓가락 안에 있어. 아 저기도 괜찮은데. 아 저기 가자. 저기 가자. 야 저기네. 감성 찾았다. 여기 좋아. 예. 여기 돗자리 깔고 여기서 먹자. 여기 앞에 요트랑 이거. 이게 하고 딱 하면 되겠다. 한강 뱀 조심하라고. 괜찮아요. 덕군이 여기 뱀 나온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아니면 차라리 물려가지고 스타 잘해줄 수도 있는데. 맞잖아요. 같이 물리실래요 그러면? 네? 저요? 추운데. 당신이 이겨요? 날씨가 추운데. 적당히 하세요. 추워 이제. 이제. 이거 참치. 네. 야 이거 세팅만 한번 해주면 내가 듣게 돼. 어? 세팅만 한번 해주면 내가 듣게 돼. 자. 먹자. 알았다. 젓가락 줄게. 계란. 핸드폰으로 채팅 봐야 돼, 알지? 아니, 글자로 먹으면 돼. 이거 다 엉덩이 앞에서 있나? 볶아야지. 따라 붙어 가지고. 아니, 돗자리를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지. 씨발려라. 잠시만요.
맛있다. 남소야 온다. 어, 아, 나 이거 해야 돼. 아, 이렇게 찍네. 이거 셀카봉 왜 이렇게 좀 약하냐? 잡고 있어 봐. 어, 이거 돌리고. 이거 굳이 없어야 되지? 아, 있어야지. 이거 좀 달라. 야, 근데 나중에 진짜 와. 이거 힘들겠다. 아이가 세팅이 아니면 다 해봐. 네. 확실히 프로다, 이게. 각도도 생각해보면. 뭔가. 참깨랑 먹는 사람 없죠? 아니, 계란. 이거 나 뭔 라면인지 모르겠네. 안 어둡죠? 이런 게 있어요. 이 계란이랑 같이 먹어도 밝아. 아니, 커피도 있어, 커피. 아니, 근데 그 레시피 없어가지고 못 샀어. 아, 이거 니가 꽂아놔서 안 늘어나는구나. 아, 이거 왜 안 늘려나. 이거 빼봐. 압력 괜찮습니다, 어. 여러분들. 압력 괜찮고. 어, 잠시 빼고. 바닥에다. 요, 김치랑 뭐 드세요, 김치. 와! 아, 이거 볶음 김치를 또 이게. 됐어. 어, 나 좀. 와, 진짜. 계란 좋다. 야, 지금 안 까져,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아니, 안 까진다, 진짜. 와, 아니 안 까진다 못하네. 아 까봐 안 까진다. 아니 씨발 계란 아작을 내놔 뭐. 이거 까진다니까 진짜로. 어? 잘 안 까봐. 어 근데 야 근데 그 세팅 좆대긴 한다. 아니 존나 예쁘게 나오는데? 아 계란 까매졌을 것 같아. 진짜. 아 더러워. 야 이거 와서 먹어. 야 먹어 빨리 빨리 중앙으로. 중앙으로. 이게 또 라면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딱 띄워놔야 돼. 아, 맞죠, 아, 맞죠. 응. 형, 잠깐만. 어, 드디어 왔다. 이 기가 막히네. 와. 미쳤다. 뷰가 지리네. 지금 여기는 이제 다인데. 아니, 한강 나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덕분에? 거의 처음이죠, 거의. 방송하면서. 방송은 처음 아니에요. 데이트 해본 적 데이트 누구나 했어. 누구나? 아, 그 헤어지고 존나 운 분. 네. 존나게 울던데? 존나 울었어. 콩 빨려고 온 거 아니야? 뭐 아니 원래 정상적이란 말이 방송 보고 이제 우는데. 그렇지. 대놓고 방송에서 뭐 잡아다 나온 거야. 그래. 그래? 막 진짜? 울면서. 아. 아니 근데 새로운 인연이 오면 되니까 맞잖아요. 맞아. 아니, 새로운 인연. 배트몽 입은 남자 같아. 배트몽 입은 남자. 전한다요? 100만 철파기. 아. 아뭐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저요? 네. 아, 왜 그래요? 아니 이거 아뭐 둘이 뭐 있네. 잘 뭐 없는다 뭐 없는 척. 잘 안 까지네 이게. 잘 안 까지. 자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방송 끝나 뭐 이런 거 아니야? 자기야 CGV 뒤쪽에서 만나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그 아 그런 거 아니야. 둘이 없어 내가 봤잖아. 없다. 어? 없어 없어 내가. 아니 껍질 저 이거 치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근데 껍질 여기다 하면 안 돼요? 안 되나? 껍질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 골통되나? 와 인성 봐라 그런 건데 인성 건데 아 이따 치우면 돼 이따 치우면 돼 이따 치우면 돼 지금 돌이야? 걸음 맞지? 이거 대가를 줘야 돼 어 단무지 있는데 단무지? 왜? 단무지 와 야 미쳤다 진짜 소리 많이 나 이건 소름 돋다 맛있네 아, 난 덕구 어디가 좋은데? 안 좋았잖아. 아니 묻는 거 아니. 잘 못 듣는 것 봐. 아니 근데 이쁜 거 맞잖아. 아 일단 그러면 아 이쁜 거 맞잖아요. 아니. 시장 야방을 해봐 둘이 한번. 한 다음에. 아니 시장 야방은 좀 그렇고. 시장 야방 뭐 합니까? 그러면 내가 덕구한테 물어볼게. 그럼 털거 어디가 그렇게 아 어디 싫지 않은 게 뭐야? 싫지 않은 거?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어 좋지는 않지만 싫을 이유도 없는 거? 싫을 이유가 없는 거? 아, 질문 이상한데? 그거 이상한데? 뭐 이거 뭐라 해야 되냐? 어, 아 이거 너가 설명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뭐라 싫진 않잖아. 어 싫진 않지. 싫진 않잖아. 왜? 근데 솔직히 옛날에는 막 처음 봤을 때는 막 화장실 자꾸 씻싸고 그대로 냅두고 그런 거 막 좀 아 그러니까 그거를 와 안 고치노 그거를 아니 저 남의 집에 오면 오줌을 싸고 내려야 되는데 물을 안 내린다니까. 아, 왜 그래? 영역 표시하는가? 어, 아니 뭐 좀
오줌발 자랑하는 거 봐라. 어른이 돼 가지고 어른이 돼서 그래요. 아니 요즘에도 안 그래. 요즘에도 안 그래. 요즘은 약간 좀 멀끔하게 사는 것 같아. 요즘 가격 많이 깔끔해졌지. 아니 요즘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데. 원래 머리도 존나 안 감지 않나? 아니 철화대도 깔끔해 생각보다 다 청소하고 해가지고. 응? 어? 아니 옛날에 가서 흉발했다니까. 맞지. 예전에 존나 심했지. 그때는 막 안 치우고 막 지금 깨끗하더라. 토하고 그대로 냅두고 막 그랬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 철화대도 언제까지 있을 거야? 방송 진짜 끝까지 할 때까지? 아 저 이제 내년에 이사 가요. 내년 초에. 아 철화대 거기를 옵시다 이제. 아니 이사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철화대 옮기려. 그러니까 이사를. 아 진짜로? 오. 아 또 인천이. 아 또 인천으로 가요. 아니 근데 거기 또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 그냥 거기 이제 안 하고. 거기는 너무 좁아가지고. 아 이제 대형 컨텐츠 할 때. 그러니까 약간 마당 쓰니까 마당 그 옆에 바로 빌라 사람들이 막. 너무나 그래. 조용하라고. 그래서 옥상 있는 대로 좀 옮기려고 이제. 옥상인데 존나 레전드 찍겠네. 아니 근데 약간 또 철화대는 좀 약간 또 그런 감성이 있잖아. 또 너무 좋으면. 그래 맞아. 그냥 좋은 대로 하라고. 약간 좀 어수선한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지저분해야 돼. 그래. 맞지. 그런 거 아니겠대. 그렇다. 너무 더럽지도 않고. 이사 가네 이제. 아니 근데 이게. 지도 더러워져 계속 더러워야 되는데 지는 깨끗해지면서 거기 배경은 그러니까 안 어울려. 그게 딱 맞다. 무슨 더럽은데. 아니 이제는 좀 샤워합니다. 이제 좀 이 샤워예요. 멀끔해 보이려고 하잖아. 나 안 어울리지. 근데 얘는 진짜 독독이다. 이렇게 라면을 옆에서 먹는데 이거를 다이어트 때문에. 아니 어제도 참더라. 와 얘는 진짜 미쳤다. 하나 더 먹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 준 건 아니잖아.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거 안 먹으려니까 준 거잖아. 아니 운동을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야 칠살싸게 뭐야? 누구? 티디 형이 칠살싸게 뭐야 이거 사인사품인데? 와 14,000개 와 감사합니다. 맞아 티디 형 감사합니다. 알았어 아르게 이럴 줄 몰랐지. 알았어 지금 너무 미치게. 알았어 오늘 나한테 왜 그래. 미안해서 그래 나도. 미안해. 왜 또 와? 왜 많이 터져. 오늘 나한테 그런 거 같아. 왜 이렇게 많이 터져. 뭐가 감수도 안 터지다가. 뭐가 터졌는데. 왜 별풍. 아 이 새끼 더 여러분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달라는 겁니다. 더 주세요. 미안하긴 조심해 씨발. 아니 근데 조코씨 당신은 생일 때 철박이 형이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 왜 가지 광종 이거 왜 하는 건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뭐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끌어야지 모르겠고. 아니 근데 생일인데 좀 미안하고. 아니 생일인데 바로 되잖아. 약간 좀 내려놓고 그래. 아니 뭐 3시간 2시간이니까 바로 되죠. 아 깨달았어. 24시간 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나는 와 나는 생일 전날에 잠을 12시간씩 자요. 그 다음에 24시간을 때려. 아니 근데 24시간 때리잖아. 이게 맞네. 생일 때 24시간 두 번 때렸지. 그래 야 형 생일에 24시간 때려야 된다니까.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아 때려 나한테는 받아야지. 야 자고 있을 때 그냥 저 BJ도 한 번씩 한 시간도 한 번씩 와가지고 선물 좀 되지 않나? 그렇죠. 나 내가 그렇게 했지. 30분도 한 번씩? 그리고 그 BJ 한 명 오면 또 그게 또 보라가 되잖아. 한번 먹어. 아 맞지. 풍이 안 터져요. 인정. 솔방을 때려. 솔방이 아니라 인정. 생일 방송 솔방을 야 근데 하겠네. 보라를 네가 만든 거야? 네가 만든 거지. 보라. 음? 보라 그 개념.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카테고리 말고 이제 이런 컨텐츠 개념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약간 나 때문에 뭔가 좀 이제 합방하고 막 뭔가 컨텐츠를 기획하고 이거는 나 때문에 좀 생기지 않았나. 예, 진짜 이거는. 근데 예전에는 막 1대 그냥 아무 그냥 노가리 까는 거나 많이 했었는데. 그치. 합방 이제 보라로 합방 만나면서 기획하고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 했을걸요? 아 까루 형이 있었다. 유신. 아 유신 형도 있었다. 말대 줄까? 아니 옛날에 막 사람들은 저 임범 씨가 철구 키웠다는데 제가 그 임범 씨 방송을 봤는데 그게 아니다. 철구는 그 존재로 존나 컸었다 이 얘기 있는데. 임범이랑 역군기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지금 소닉이야 소닉. 아 임범이랑 역군기 없어요. 근데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 소닉 형님이 나를 좀 많이 그때 스타였잖아 스타. 스타. 스타면서. 소닉 형이 진짜 1세대 스타 해설가. 진짜 유명했었지 소리. 아니 근데 대회를 예전부터 뭐 템트스도 열고 복귀하고도 무슨 뭐 비타민 거기서도 열고 막 그랬는데. 맞아. 대회를 계속 열었는데 근데 이번에 사실 또 그 각이 보여. 아니 사람들이 뭐
철구 하나 열어줬으면 좋겠다. 아니 어제 봉준이 저 새끼는 어제 봉준한테 들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봉준한테 들었는데 많이 했으니까. 세 명 철관봉이 셋이 대 열면 10시간 된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거지. 솔직히 막 이제 대를 열면 예를 들면 기누다가 열었잖아. 근데 기누다는 성과가 별로 안 나. 그냥 도망하는 사람들이 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하수진 놓지 말고 우리가 대학 때나 한 것처럼 8강 리그를 하자. 스폰만 따와가지고. 무슨 무슨 배 한 다음에 우리가 대학 때나 할 때 각 수당들을 홍보해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도 대가 되잖아. 되네. 해설 이거 왜 필요해? 언제 할 거냐고. 예? 그런 거는 이제 광고 단다고 설득을 해야죠. 예? 가장 이미지가 깨끗하잖아. 아니 근데 나도 받을 수 있는데 다 같이 받아야 존나 커지지. 그래 다 같이 받자고. 그러니까 이부만 하지 말고 하자. 아 그러니까 좀 해봐.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에 올고 가면 바로 씨발 꺼져 이 더러운 새끼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네가 가야 돼요. 광고는 네가 따봐. 그럼 다 되잖아. 맞잖아. 아, 네. 광고는 형 따와야지. 그래. 유튜브도 있는데. 그래. 소태도 있고 뭐. 아 나는 저 스타 쪽으로는 못 땡기지. 내가 잘 못하거나. 너무 잘하지. 스타리아 있었지 않았냐? 아니야 저 SK. 아 맞다 SK. 아니 배그는 내가 땡기지. 인텔. 배그는 내가 배그로 땡겨서 스타에 그냥. 아 그걸 어쩌라고. 땡기지. 몰래 봤지. 어? 근데 인텔은 씨발 컴퓨터 땡기는 그거잖아. CPU 최강. 아니야 땡기면 뭘 땡겨요. 그때 1억 땡겼잖아. 1억. 와. 엄청 많이 땡길 수 있는데. 아 근데 형도 무조건 땡기잖아. 100으로 땡겨. 스타에 킬내기 해줘. 나를 쓰겠냐? 시발 새끼야? 나를 도문 중이네? 그때도 막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성태가 족과세요. 저는 저 철구 형 놓고 하겠습니다 그랬잖아. 제가 그때 성태 뭐 내가 그때 뭐 그때 한다 했을 때 그때 나 아무 말도 안 한다 창피한다고. 왜냐면 또 대기업이라 하길래 눈치 보이잖아. 근데 성태가 연락 왔더라고. 형 안 나와 이렇게 고맙더라고. 아니 그날 안 왔어. 형 넣는 걸로 말을 정말 내 성격 알잖아. 그치 한다고 하니까. 아니 와서 또 문타기를 존나 하는 거야. 아니 끄지라 했지 그냥 넣는다고. 넣었는데 이 새끼가 너무 잘해가지고 몰랐지 내가. 아 그래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너무 잘하더라. 내가 달라요. 너무 잘하더라. 다르죠. 아니 발가락 막힌다고 죄송합니다. 덕분이 말 좀 하래요. 말 좀 하래. 질문이 없어. 질문을 본인이 말고 질문하고 해야지. 그니까 엉뚱소리 나오는 거 아니야. 질문 좀 해, 이 사람아. 차라리 낙수 주고 뭐 주고 100만개도 깨주고 스타포에도 강퇴한 시키고 물어봐, 공부하고 좀 물어봐. 내가 다 이씨. 야 덕구야 너 이제 풍력 존나 늘었더라 갑자기. 늘긴 많이 늘었지. 청와대 때문에 늘었잖아. 아니야 그 전부 다 지금 훨씬 많이 늘었던데. 아니 청와대 들어가고 원래도 잘 봤는데. 원래 잘 봤는데 더 늘었어. 더 늘었어. 아니 근데 철학의 풍력이 진짜 이 그 철광이 형도 그러니까 나 아니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니 근데 유독 존나 세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대결 미션이라든지 펀딩을 봤더니 갑자기 튀어나와. 그런 형님들 큰 손이 많긴 해. 갑자기 튀어나와.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입부할 때 이 사람이 방송을 안 켜요. 싸준단 말이야. 아 근데 이제 그거 있던데? 뭐? 얘도 뭐 좀 많이 말 많이 나오던데. 왜? 쌤 존나 내가. 아 어제 싸웠어. 어제 싸웠다고? 어제 점준 쌤이랑 파연이 싸웠어. 아니 왜, 근데 왜? 2부 CK라는데 팬들이 이제 걸어주고 팬들이 좀 즐겁게 보려고 이제 싸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자기들이 먹으려고 팀을 이제 막 자기는 내려치고. 자기가 먹으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왜 나는 내가 왜 여기냐 싸웠대. 말해야 되잖아. 아니 고여서 그래. 팀 짤 때. 근데 부총장이 싸웠어요. 부총장이. 그러니까 그 이부시키가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닌데 너무 품만 즐겁게 하는 거. 그리고 밸런스를 못 맞춰. 청와대 있는 거기서 이부를 하는 건데 바포도 똑같고 애들도 똑같고. 나도 존나 재미없을 때 있었어. 벨궁이라서. 방송각 안 나와서. 어떻게 황배를 어떻게 맞춰 거기서. 맞아. 아니, 죄송한데 내일 컨텐츠예요. 네? 그거는 일단. 아니 철하대 2부 그만하고 이제 열자고요 대학 때. 아니 근데 해봐. 아니 동의해? 아니 뭐 얘기를 해보자.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짧고 넣어서 대학대로처럼 하는데 8강 이제 똑같아. 나도 할 거야? 너가 어찌 하면. 인준이 한대. 그걸 됐어. 됐어. 그럼 됐어. 수봉 뭐해? 왜 개새끼야. 네가 좀 구세. 그럼 내가 다 하면 되잖아. 수봉만 뭐해. 아니 내가 구단주한테도 물어볼게. 너도 구단주 있잖아. 대체 어느 정도 모아서. 일단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청 그
엄청 중요한 건 아니잖아. 상금은 그래도 좀 있어야 돼. 아니, 있긴 있어야 되는데 엄청 중요한 건 아니잖아. 4천 정도는 조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지금 뭔가 이게 대학들을 위해서 뭔가 뭐 마무리 어? 라스트 댄스 연말 아니, 마지막 마지막 스타 대학 아니 이번 연도 아, 이번 연도 라스트 댄스를 빨리 잘 준비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지 말고 스폰은 어떻게든 해보고 그러니까 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걸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대회를 연다 그럼 아프리카에서 붙을 거야. 왜냐면 자기들은 원래 이달 열어야되는데 이러려면 아 이거 또 김새네 그렇지. 뭔가 빨리 하기에는 좀 이제 뭔가 무리 또 겹칠 수 있잖아. 이런 말을 해줘야지 뭔가 자극제가 돼가지고 더 빨리 연다니까 아프리카 측에서. 어? 맞잖아. 내가 볼 때는 월드컵 때문에 그래. 월드컵을 스타 그 운영자가 피하는 것 같아. 아, 다 학교에서 1,000만 원씩만 모아와도 돼? 얼마야? 괜찮은데? 야 차라리 나 그렇게 하자 했어, 봉준이. 야, 1,000만 원 모으면 씨발 8,000이잖아 그래. 야 차라리 그게 낫다. 야 그럼 MSG 이런 거 있어. 아니 알아서 해오라고 하면 되지. 거기서 어째 거기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못 버는데 마무리가? 그래. 아 그런 거는 스폰 받아오던가 해야지. 아니 근데 자기들이 거니까 과몰이 오지기 나. 야 괜찮아. 야 괜찮아. 내가 모아서 8,000이잖아 괜찮지. 야 이거 아이돌 좋다. 미쳤다. 역시 컨텐츠 제왕. 아 나 봉준이한테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 쉽지 않다던데. 왠 쉽지 않아. 야 밑에 그 밑에 대학 때문에 그렇지. 밑에 대학 아니 알아서 다 구해 온다니까. 구해 와 여러분들 뭐 뭐지? 열혈들이 해주거나 그래 돈으로 주고 한다니까. 아니 그리고 학교가 학생이 몇 명 학교에 그래. 110만 모아도 10명이면 1,000만 원이야 그것도 맞지.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거 하나요? 아 나는 콜. 나는 무조건. 아니면 이거 수작끼리 단톡을 다 파. 나도 한다고 할게. 그래 단톡이라 한다고 빨리 하자 그러면. 괜찮은데?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이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맞네요. 시간도 좀 진짜 늦었고. 네. 단비가 네. 미쳤다. 우리 거짓말 안 하고 여기를 지금 진짜 한 3미터를 파가지고 여러분들. 야, 예. 진짜 그 얘기하자, 진짜. 예. 너도 그 얘기하네. 와래 좋아, 너. 야, 스포도 안 돼, 안 돼. 방금 끄고 얘기하네. 이런 끄고 얘기해, 진짜. 이런 거 얘기해. 좀 하고.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진지한 자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철박이 형들한테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예, 뭐, 감사하다, 뭐, 이런 거. 예, 원래 그런 거 말하는 시간이라 급작스럽긴 한데. 예. 또, 무친대전 있잖아, 또. 예. 일단 뭐, 항상 제 방송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항상 노력하면서, 예.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놀린다 진짜. 개 안 놀린다. 사랑해요. 자 덕분에 한마디. 저도 오늘 약간 독정님 따라서 급하게 오긴 했는데 유튜브 좀 많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우리 친구들 많이 안 했어. 철봉한테 질문 많이 가지고 그래.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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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무슨 나름 이도 24시간. 아 24시간 너무 고생하셨고. 아 제가 고생했어. 저 미쳤더라. 재밌더라. 너무 힘들어. 24시간 더 있잖아요. 24시간 너무 힘들어. 해야지. 언제 하십니까? 아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24시간 또 나와준 우리 게스트들 전부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10시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11시 반까지 했네. 와, 원래 10시 끝나는 거 아니? 1시간 반 추가했네. 아, 죽겠다. 없습니다. 가서 입어하자. 예? 입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려요.